출애굽기 30장 1에서 16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케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오늘 말씀은 분향할 제단과 성소를 만들기 위한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향할 제단은 언약궤 앞에 놓여졌으며 오직 베일로만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제사장이 매일 올려드리도록 하였으며 이것을 자손들이 대대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향기로운 향을 올리는 모습은 곧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소를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반세겔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모두가 다 정확히 반세겔을 드려야 했습니다. 돈의 금액으로 죄를 대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소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반세겔을 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모든 이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강한 자이든 연약한 자이든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에서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기도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삶과 매일 주어진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따라 짊어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기도와 십자가를 지는 삶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지 어떠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을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매일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향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세겔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매일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